9페이지입니다. 이 루트 2에 6제곱근 중. 자, 이 루트 2에 6제곱근이라는 거는 6제곱근 루트를 씌워서 요 값이 알파라는 거죠. 양의 실수 알파. 그럼 이 루트 2라는 거는 2의 1승 곱하기 2의, 자, 루트가 나오면 지수를 분수로 바꾸라. 2분의 1승이 되겠죠?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2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럼 6제곱근 루트 안에 2의 2분의 3승이 있는 거고, 2의 2분의 3승에 다시 루트 나왔으니까 6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있으니까 지수끼리 곱하겠죠? 그럼 약분이 되니까 2의 4분의 1승,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풀었죠? 항상 이렇게 쉼표 있는 데까지 끊어서 풀어야 돼요. 아직 문제가 짧아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문제가 길어진다면은 한줄한줄 또는 쉼표 쉼표 끊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지금 구했어요. 알파는 2의 4분의 1승입니다. 그럼 2의 4분의 1승에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5승을 하면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5승이 되므로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유지 5번입니다. 4제곱근 루트 8. 루트가 또 나왔죠? 루트가 나오면 전부 다 지수인 분수로 바꿉니다. 8의 4분의 1승. 근데 8은 2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4분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나누기. 중괄호 치고, 4의 8분의 1승.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부터 2의 4분의 3승 나누기. 자,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 있고, 다시 8분의 1승이 있으니까 2의 4분의 1승이 되고, 곱하기, 가로가 있을 때는 곱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자, 중괄호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를 더합니다. 통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되겠죠? 2의 4분의 3승이 앞에 있었고,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야 합니다. 자, 빼게 되면 2의 1승. 2가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또 소괄호부터 나누기가 있으므로 지수끼리 뺍니다. 루트 3 빼기 1. 그리고 가로밖에 루트 3 더하기 1. 자, 이런 거는 줄을 맞췄어야 돼요.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자, 가로가 있으므로 둘이 곱합니다. 루트 3 빼기 1, 루트 3 플러스 1. 합차 공식이죠. 3 빼기 1은 2. 따라서 9. 답은 4번입니다.